Everybody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텐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텐. 금주의 인기 가요 톱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무대 위에서는 핸드마이크 들고 날아다니는 실력파 그룹이면서 무대 밖에서는 귀여운 멍멍이, 고양이, 아기가 되어버리는 캡처마저 입덕 포인트인 보이 넥스트 도어입니다. K-POP 온리, 원 앤 온리 보이 넥스트 도어의 세 분과 오늘 금주 인기가 탑10 진행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there? 보이 넥스트 도어. 안녕하세요. 보이 넥스트 도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고요. 예, 굉장히 떨리네요. 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형이 먼저 한다고 합니다. 아, 재현 씨 전혀 지금 생각이 없었는데 리더부터 합시다. 예.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도의 리더 명재현입니다. 먼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의 막내 운학입니다. 요!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도의 태산입니다. 태산 씨 왜 양보해 준 거예요? 저보다 잘생겼으니까. 먼저 잘생긴 거 먼저 하라고 하시라고. 아, 네네네. 매기는군요. 네. 아, 시작부터. 네. 예, 펀치 먼저 강펀치 한 대 맞고. 오, 예, 우리 시작을. 네. 합니다. 컴백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어제 컴백 쇼가 끝났는데. 예. 그렇군요. 또 봤습니다. 봤어요. 무대도 다 봤고. 예. 진짜요? 어땠습니까? 첫 번째 컴백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아니면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저희가 컴백을 이제 그 첫 번째 컴백을 했을 때는, 예, 2-3개월 만에 바로 컴백을 했었는데. 그쵸. 지금은 조금 7개월이라는 시간을, 예, 거치고 연습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컴백을 하니까 컴백이 너무 그리웠었거든요. 아, 설렜군요. 네, 무대도. 네. 너무 그리웠어서 멤버들이랑. 네. 어제 이제 컴백쇼를 다 같이 봤었는데. 네. 진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너무. 네. 잘했어요. 아. 야, 근데 준비를 진짜 뭐 타이틀곡 말고도 뭐 여러 가지를 진짜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네. 그간 또 고생이 많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고생이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일. 예, 것 같고요. 네. 멤버들끼리 이번 컴백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었던 앨범 준비였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이 앨범이 다가온 의미가 워낙 크고, 그래서 이번 활동을 정말 잘 해보자라는. 네.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 컴백쇼 끝나고 잘 잤어요? 아, 어제. 네. 잠 못 잤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떨리고 설레서. 네. 네, 맞아요. 우리 아기 운학은 잘 잤어요? 저 너무 행복해서 잠이 너무 잘 오는데요. 어제 그리고 심지어 멤버들이랑 다 같이. 네. 이제 막 모여서 얘기 같은 것도 하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모니터도 해야 되고 사실 가장 중요한 날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나온 얘기들 중에 뭐가 가장 즐거웠습니까? 뭐 어제 저희가 나눴던 얘기 중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네. 그 이제 음원 차트 멜론 차트. 네. 탑백에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실을. 네. 듣고 이제. 예. 이제 뭐 PD님이나 지코 PD님이나. 예. 뭐 회사 관계자분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네. 멤버들이랑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번 활동 진짜 잘해보자 하면서. 그 사실 그 정도 이제 탑백 진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두 번째 컴백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쯤 되면 음악을 만든 또 세 분. 예,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고. 네. 또 지코. 네. PD님은 한마디 또 문자라도 주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네. 뭐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어제 이렇게 저희가 진입한 걸 이렇게 캡처 화면. 그쵸? 캡처 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너무 고생했고 이번 활동 진짜 더 잘해서. 예. 정말 우리 빛을 볼 수 있는 활동도 잘 만들어 가보자. 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침 또 음악에 또 참여한 세 분을 그래서 특별히 모신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번. 아, 앨범. 네. 반응이 굉장히 시작부터 좋은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뒤에 또 음악 만든 이야기는 자세히.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보이넥스트 도어가 주인공입니다. 2023년 데뷔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5월 데뷔잖아요. 맞습니다. 30일 데뷔죠. 오, 진짜 보이셨군요.
저는 맞출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맞아요. 맞아. 5월 30일 대박. 2023년에 데뷔한 쟁쟁한 데뷔 동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들의 맞습니다. 음악을 들을 거고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13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큰 사랑을 받았는지 왔다 갔다 크로스로 음악을 이어드릴 거예요. 아. 먼저 2013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네. 와 진짜 이 노래는 저는 기억나죠? 아 너무 기억나죠. 네. 초등학교 때 이 노래 막 축제 나가 춤도 추고 막 그랬었거든요. 진탁 선배님 화려한 그 현란한 발동자 그 현란한 발 스텝과 뭐 이런 동선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재현 씨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화려한 스텝 일명 발재간 댄스로 K-팝을 주름잡은 틴탑의 장난 아냐가 2013년 노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오! 장난 아냐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너무 좋은 게 태산 씨 이거 안무가 생각이 네. 나죠? 네. 예, 아. 이 현란한 칼군무 기억나죠? 네, 맞습니다. 예, 영상으로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 Earth, Wind & Fire도 현란한 발동작과 점프와 아, 맞아요. 뭐 맞습니다. 앉아서 끝나고 누워서 끝나고 아, 막 뭐 난리도 아니던데 네. 이거 난이도 예.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아, 난이죠. 이번에 준비하면서 10점 만점에 10점이었고요. 그렇죠. 15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거 아니 뭐가 더 헷갈려? 다리가 발이도 발이 헷갈려요. 손이 헷갈려요. 위에 손 동작도 뭐가 너무 많던데. 배우기는 이게... 아무래도 손이 좀 아, 맞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네. 동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네. 아무래도 어려웠군요. 키씨하고 리우씨하고 챌린지를 벌써 공개를 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야, 근데 키씨가 정말 너무 성의 있게. 아, 나는 정말 보넥도 멤버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너무 성의 있게 해줬잖아요. 네, 열심히. 너무 잘해주셨는데 혹시 챌린지 누구와 촬영했습니다 공개해 주실 거 있나요? 운학씨 같은데 네. 근데 운학씨는 사실 연준씨하고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래서 했어요? 저희가 또 찍었어요. 네. 연준씨는 네. 엄청 빨리 습득하죠? 아니 연준이 형도 헷갈린대요?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워낙 어려워서 그런 거 안무 난이도 낮춰야지. 연준씨가 헷갈릴 정도면 이건 다른 후배들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정말 챌린지라고 도전이라고 네. 저희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되면은 대기실에서 보이 넥스도를 피해 다닙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알죠? 아. 눈을 못 맞춰요. 왜냐면 나한테 부탁할까봐. 저희가 녹화하고 다닐 예정입니다. 아 큰일 났네. 아 그래서 연준씨하고는 몇 번 만에 촬영했습니까? 그래도 연준이 형은 네 번 만에 다 찍은 것 같아요. 야, 나는 연준 씨가 네 번 했으면 다른 분들은 열 번 봅니다. 열 번 정도 사랑한다. 야,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연준 씨와 챌린지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 재현 씨도 사실 우리 소희 씨하고 좀 촬영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리고 거기도 성한빈 씨가 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성한빈 씨야말로 댄스 선생님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빈이 형이랑 안 그래도 어저께 연락을 했어요. SNS 연락을 해서.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영상 빨리 보내줘야 될 것 같더라. 그렇지 맞아 준비해야 되니까. 지나가면서 너희 하는 거 한번 봤는데 너무 힘들더라. 한 일주일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촬영 안 한 상태죠. 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연준 씨 네 번 했으면 성한빈 씨도 네 번 보는데 거의. 아 네 빨리 보내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안무 좀 연습하고 습득하고 네. 그것도 저희가 그러면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무 소희 씨가 부담이 너무 되겠다. 그렇죠. 아. 이 정도 되면 앤톤의 소희 씨는 앤톤의 소희 씨란다. 라이즈의 소희 씨는 네. 너무 부담될 것 같아요. 소희도 사실 춤을 너무 잘 춰서 너무 잘하죠. 네, 소희가 그 아무래도 소희랑 이제 저랑 챌린지 교환을 한번 네. 하자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K-pop 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영상들 잘 뽑아보겠습니다. 소희 씨는 워낙 또 뛰어난 보컬이어가지고 근데 네. 또 춤도 너무 잘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영상 혹시 안무 영상 누구한테 보낼 계획입니까? 저요? 예, 태산 씨는 하고 싶은 분 영상 좀 미리 보내줘야 되잖아요. 저는 소연 선배님께 나 진짜 너무해. 아니 연준 씨 네 번만에 한 거 저는 거 400번 해야 돼. 400번 아니면 쉬운 버전을 나중에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저희 이지 버전도 있어요. 그치 이지 네. 버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참여하고 싶어도 안무가 너무 어려우니까 도망다닐 후배들과 또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예 이지 버전. 그 이지 버전을 또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이지 버전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아 그러면 나중에 또 많은 분들과 또 저와도 예 챌린지 한번 예
파이팅. 너무 영광이에요. 아,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2023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모든 멤버들이 솔로곡을 소화하는 실력파 그룹 괴물 신인 키스 오브 라이프가 2023 데뷔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의 쉿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벨 씨가 작사 작곡도 엄청 뛰어나고 예. 이무진 씨와 리무진 서비스에 또 출연해가지고 듀엣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산 씨 출연 예정이죠. 네, 이제 또 예. 제가 녹화를 하고 왔는데 녹화 분위기 어땠어요? 아, 너무 잘해주시고 노래를 너무 잘 부르시더라고요. 아니 이무진 씨 너무 잘하지. 네, 근데 또 이제 너무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엄청 또 부담되고 떨리잖아요. 네, 근데 부담감은 없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셨어요? 오늘 딱 그 이 방송 녹화일 기준 오늘 네. 6시에 이제 1시간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관전 포인트 하나 알려주세요. 나 이런 걸 좀 노력했으니 이런 걸 좀 포인트로 봐달라.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예. 좀 제가 좋아하는 감성들의 노래를 좀 많이 했어가지고 Englishman in New York 이런 감성 네, 선공개가 됐고 예. 그리고 또 연습생 때 불렀던 연습생 때 오디션으로 했었던 네. 그런 곡도 하나 불렀고 오. 아니 태산 씨는 원래 그때 막 락 좋아하고 막 그런다고 막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진짜 예. 근데 막 이렇게 락적인 노래 이번에 있나요? 락적인 노래는 없습니다. 아 이번에는 없어요. 왜냐면 예. 제가 락을 부르고 싶었는데 예. 그 이제 세션이 밴드 세션이 없다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피아노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 그렇군요. 오 피아노에 맞춰서 아 그게 관전 포인트네요. 맞아요. 네 여러분 리무진 서비스 우리 태산 씨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자 계속해서 2013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중고등학교 축제 무대에서 빠지지 않았던 메가히트곡 에이핑크의 노노노가 2013년 노래 6위 차지했어요. 에이핑크 노노노가 흐르고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장기자랑하면 이 음악 많이 아, 썼다고 네, 하거든요. 맞아요. 그 세대신가요 혹시? 네 저희 학교 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제 여자애들이 예, 그렇죠 많이 했던 예, 운학시 때는 어떤 곡 장기자랑 곡이었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가지고 예. 운학시가 컸을 때는 아 저는 한 BTS 선배님들이나 아, 그 음악을 했었어요. 아니면 힙합 한창 유행했을 때 예. 랩이랑 예. 프로그램들 유명했을 때 그때 랩 같은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어렸을 때 또 아 그 네. 세대군요. 세대가 약간 또 있어서 막내여가지고 네. 네. 에이핑크 노노노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23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네, 새로운 조합의 유닛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팬 참여형 그룹 트리플 S가 2023년 데뷔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리플 S의 라이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완전체가 2023년 2월에 데뷔를 했지만 또 유닛이 먼저 2002년에 데뷔한 적이 있고요. 놀라운 사실은 또 올해 5월에 24인조 완전체로 어셈블 24로 컴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팀인 거죠. 예, 24인조면 예, 단체로 연습할 때 엄청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24명이 연습을 하려면 예, 혹시 보잉넥스트도는 단체 생활할 때 이제 6명이지만 혹시 규칙 같은 거 있어요?
저희는 진짜 네, 없는 거 같아요. 진짜 없어가지고 근데 왜 자유롭네요. 그냥 어떤 부딪힘이 생긴다. 네. 그날 얘기해서 아 앞으로 이러지 말자. 아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 막내가 그냥 옷 입고 나가도 뭐 아무도 뭐 제재하는 거 없고 그냥 네. 예 그냥 너무 편하게. 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주 프리하게. 그럼 막내가 편한 거예요? 아니면 형들이 좀 편한 거예요? 어때요? 근데 저는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막내는 네. 보통 이동할 때 멤버들 중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멤버가 있고 또 늦게 또 나오는 멤버가 그쵸. 있는데 리더가 보기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멤버 누굽니까? 리우가 가장 좀 일찍 먼저 나와 있는 그러니까, 멤버인 것 같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맞아요. 예. 아 그럼 그런 멤버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좀 아침형인가 일찍 일어나는 멤버 누굽니까? 근데 이게 딱 저희가 숙소를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예. 위층이랑 예. 아래층이 있으면 쓰고 있죠. 예. 위층 멤버들은 예. 잘 일어나요. 예. 알람을 바로 듣고 일어나고 이제 아래층 멤버들은 아래층 조금 이제 알람을 좀 못 예. 일어나서 예. 그래서 이제 리우 형 같은 경우는 예. 막 이 아래층 내려가가지고 예. 이제 막 깨워주러 가기도 아유, 하고 리우 씨 힘드네. 아니 그 못 일어나는 세 분은 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 접니다 사실. 예. 이유 예. 이유 야 이유를 또 우리가 들으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왜? 안 들려요. 아~ 이게 알람을 제가 보통 저랑 같이 이 예, 살았었어서 그렇죠. 알 텐데 예. 저 알람을 진짜 10개 15개씩 맞춰보고 근데 뭐 안 들려요. 못 들어가지고 못 듣더라고요. 깊게 네. 자는구나. 네. 사실 근데 그렇게 숙면하는 게 좋긴 하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막내 운학 씨는 거실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 맞아요. 오, 진짜요. 사실이 네. 어떻게 얘기 좀 해줘요. 거실로 나온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둘이서 쓰는 것도 정말 너무 좋은데 예, 뭔가 좋은데. 혼자서도 그냥 이렇게 저녁에 그치. 음악도 듣고 그럼. 그리고 아침에 이러는데 저는 학교도 많이 가다 보니까 예. 형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부스럭거리면은 네, 네. 예. 잠을 깨고 그러고 왜냐면 예. 스케줄도 바쁜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혼자 거실에 나와서 네. 자다 보니까 예. 어느새 거의 거실이 제 방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때요? 거실에서 생활해보니까 좋은 점 하나 나쁜 점 하나 얘기해주세요. 좋은 점은 예. 일단 정말 이제 개인 공간 같이 된 거라는 점이랑 음악 크게 들어도 이런 새어나오는 네. 소리 뭐 밖에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맞아요. 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냥 편하게 네. 굳이 눈치 안 보고 일어날 수 네. 있고 그리고 좋은 점은 통풍도 잘 되고 오 거실이라 네, 제 마음대로 환기도 시킬 수 있고 그렇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간이 넓어요. 그래 그래서 맞아 짐도 막 이렇게 밖으로 좀 네. 네네 그럴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고 안 좋은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어요? 그럼 네. 앞으로도 거실 쭉 쓰실 예정이에요? 막 쓸 수 있다면 계속 쓰고 싶어요. 우리 막내 특권이네 특권. 네. 사실 운항이가 거실에서 제가 원래 룸메였는데 운항이가 거실에서 자서 저도 자연스럽게 독방이 됐어요. 그래 어때요? 독방을 써보니까 좋은 점 하나 얘기해주세요. 좋은 점이요? 좋은 점 저도 뭐 똑같이 개인적인 공간이 생긴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점은? 안 좋은 점은 운항이 없는 것 같아요. 운항이를 못 본다는 거지. 아, 그 어차피 제가 자주 가요. 자주 거실로 맞아요. 가요. 맞아요. 가라에도 안 가가지고 맨날 왜 이렇게 안고 스킨십 하는 장면 많이 봤는데 우리 막내 우리 이렇게 안고 뽀뽀하고 그쵸, 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진짜 운항기를 보면은 사랑스러워서 네 막 깨물고 싶고 막 꼬집고 싶고 약간 만두 약간 물만두가 생겨가지고 그래요. 그럴 때 느낌은 어때요? 아 저도 제 동생이 있어가지고 이 느낌이 뭔지 알 것 같긴 한데 알아요. 이해해요? 네. 오. 아니, 근데 형들이랑 3살 차이 2살 차이인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까지 드는 게 맞나? 그렇지 그 정도는 아닌데 3살 네. 차이면은 아무래도 거의 친구거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재현아 한번 해주세요. 친구 같은 느낌 아, 평소에 많이 해요, 재현아. 네. 재현아 잘하자. 네. 예. 아 잘하자요? 재현아 잘하자. 네, 이런 관계입니다. 네, 계속해서 2013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I'm very, very good. 우리 히트곡은 내가 만든다. 멤버 전원이 싱어송라이터인 자체 제작 실력파 그룹 K-POP의 미트보 악동 블락비의 베리 굿이 2013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Very good, Blackpink입니다. 이 곡이 오. 난리가 났었죠. 큰 사랑 받았습니다. 예. 이번에 앨범 준비하는 게 7개월 동안에 우리 지코 씨가 해준 얘기 중에 또 뭐 각자 다 얘기해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 힘이 났던 이야기 어떤 게 있을까요?
전 기억에 남는 게 진짜 네. 있는데 저희가 컴백쇼 날이 전 아직도 기억나요. 네. 그때 녹화할 때 피디님 와주셨거든요. 근데 예. 오셔서 무대를 보시고는 네, 그 얘기 중요해요. 네. 그 모니터한 얘기. 그쵸. 모니터 봐주시고는 야 너네 진짜 많이 늘었다 라고 너희 진짜 많이 늘었다 라고 해주셔서 진짜 그거 덕분에 자신감 좀 많이 가지고 이 무대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많이 늘었다가 잘한다보다 더 신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우리 리더 어땠습니까? 무슨 얘기가 기억나요? 저는 이번 타이틀곡 열심히 대파이라는 네. 작업을 하면서 지코피님한테 처음으로 수정 코멘트 없는 칭찬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오. 랩을 보내드렸는데 피디님께서 네. 좋아 잘 썼어 이걸로 해 라고 하셔가지고 그날 밤에 잠 못 잤을 것 같은데요? 그날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같이 대화를 나눴던 거 너무 짜릿하지. 와 그날 진짜 장난 아니야. 계속 얘기했어요 그날. 그쵸? 애들한테 야 피디님 좋대 그래 좋대. 왜냐면 보통은 여러 번의 네. 수정을 거쳐서 좋은 작품이 탄생하는데 너무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태산 씨는 어때요? 저는 그냥 어제 카톡 네. 온 게 너무 기억에 남았는데 네. 마지막 줄에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하자라고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었는데 네. 그 말이 너무 뭔가 따뜻한 것 같아서 맞아요.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활동할 때 다치면 이제 너무 속상하니까 다치지 말고 그쵸. 이번 활동 예. 혹시 이번 활동에 엔딩 혹시 생각해 놓으신 거 있나요? 엔딩 요정에 누가 언제 걸릴지 모르지만 카메라 보시고 각자 생각한 엔딩 한번 표현해 주세요. 3, 2, 1, 큐. 아 이렇게 세 분이 다 다르네. 다 달라요. 아니 태산 씨 그게 하실까요? 태산 씨 이게 저희가 맨 마지막에 누워 있어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누워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생각인데 지금 운학 씨는 앉아 있으니까 정확하게 카메라가 갈 텐데 나머지 분들 네. 누워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마지막 엔딩에는 살짝 일어나서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이거 전체 풀샷으로 끝나다가. 아니면 위에서 카메라가 부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위에서 잡는 거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엔딩 요정 되시는 분은 일어나서 해주시는 어떨까? 좋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딩 요정 귀엽게 다 잘 부탁드릴게요. 너무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계속해서 2023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할게요. 대중픽으로 결성된 K-POP 슈퍼루키 제로베이스원이 2023년 데뷔 가수 5위 차지했어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보이넥스트도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멍멍이 재현, 아기 은하, 고양이 태산씨 영상을 방송 끝난 뒤에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보이넥스트도 러브게임 혹은 보이넥스트도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3부 끝곡으로 제로 베이스 원의 In Bloom을 들어봤는데 네. 이제 뭐 제로 베이스 원 하면은 우리 한빈 씨하고 또 라이즈의 소희 씨하고 같이 MC 하고 있는 우리 재현 씨 음악방송 네, MC 해보니까 어때요? 아 너무 재밌고 일단 되게 뭐가 제일 행복해요? 쉬는 시간에 원더우들이랑 놀 때가 그 타이밍이 그게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고, 네네. MC를 할 때에 MC로서 무대에 섰을 때는 무대를 할 때 느끼는 쾌감이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제가 정말 좋은 기회로 K-CON 홍콩에서 제가 MC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MC를 보니까 와, 나 앞으로 MC로서도 많이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했고 네. 또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사실 주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다 것 같아요. 보면은 또 이렇게 또래들하고 같이 뭘 하는 컨텐츠가 또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쵸. 예 그렇게 매주 예, 보통 이제 형들하고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풋풋한 그런 느낌에 예 그 MC들 너무 좋더라고요. 예 느낌 너무 좋아서 자주 보고 있고요. 제가 더 많이 봤던 분은 이제 우리 운학 씨 SBS 인기 가요 MC로 오랫동안 사랑받는 MC였는데 맞아요. 이제 막방을 했죠. 맞아요. 그래서 했어요. 뭐가 가장 아쉬웠어요? 우선 그 등촌동이라는 게 저한테 정말 의미가 크거든요. 이게 60일 만에 예. 한 프로그램에 MC를 진행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운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역사가 굉장히 깊은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요. 막내 최연소 MC 아마 그 기록을 앞으로도 깨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예. 너무 영광스럽게도 그렇게 했었어가지고 예.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마무리도 너무 행복하게 잘한 것 같아요. 예. 형이랑 누나랑 그래서 네. 아쉬운 건 형 누나 못 본다는 거랑 이제 원더를 등촌동에서 MC로서 못 본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아 그게 아 우리 팬분들을 못 보는 게 또 네. 많이 아쉽군요. 제일 행복했던 건 뭐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MC 하면서 아무래도 저희 형들 컴백했을 때랑 네. 그리고 원더랑 형말대로 원더랑 놀 때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예. 그리고 예. 형 누나랑 이렇게 챌린지 찍고 같이 예. 얘기하고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이제 제일 아쉬운 거는 은학 씨 챌린지를 많이 못 보는 거. 진짜 여러 가지 챌린지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때는 현장에서 그냥 좀 맞춰보고 영상 보고 이랬던 거였어요. 어떻게 미리 그날 오전에 영상 보는 거예요? 저는 미리 연습을 조금 해가는 편인데 그쵸? 제가 그렇게 해도 예. 안무를 저희 안무도 너무 잘 까먹어가지고 막상 가면 막 까먹고 그래요. 아니 그래도 뭐 노력한 흔적들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챌린지 보는 그 맛이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2013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실험적인 음악과 독특한 가사로 큰 사랑을 받은 FX의 첫사랑니가 2013년 노래 4위를 차지했어요. 첫사랑니가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데뷔와 동시에 K-POP 많은 리스너들 귓가에 사이렌을 울린 라이즈가 2023년 데뷔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사이렌 라이즈입니다. 예, 우리 재현 씨가 소희 씨한테 소희 씨는 뭘 먹어서 이렇게 귀여워요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가 또 거꾸로 물어볼게요. 재현 씨는 뭘 먹어서 이렇게 귀여워요? 카메라 보시고 네. 아, 이렇게 귀엽지 않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귀여워해 주시는 이유는 네. 잘 먹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진짜 잘 먹거든요. 맞아요. 요즘 잘 먹어요. 진짜. 아니 그러면 우리 보이넥스트도어의 대식자 우리 재현 씨로 생각해도 되나요? 리더. 아 요즘 올라갔습니다. 대식자 그래? 쪽으로. 우리 네. 태세현 씨는 소식자라면서요. 근데 저도 좀 응. 많이 위가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데뷔 초에는 진짜 밥 하나도 제대로 다 못 먹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 즉석밥 하나 다 못 네. 먹는다고. 지금은 먹어요? 다 먹습니다. 아 즉석밥 하나 정도는 먹는다. 다 먹습니다. 아 그러면 요즘에 소식자 누가 있습니까? 이한이는 뭐 영어전이 네, 여전히. 아 그리고 네. 리우 형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맞아요. 되게 아우, 리우 씨는 쓰러지겠는데 리우 씨는. 제일 안 먹어요. 이번에도 춤추고 할 때 엄청 파워를 실어서 추던데 아,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네. 최고의 대식가인데 지금 거의 제일 안 먹어요. 네, 거의 제일 안 먹어요. 아마 근데 또 많이 먹으라고 하면 많이 먹을 수는 있을 거예요. 예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다이어트 중이라서 네, 네, 힘을 예. 아껴두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데뷔 때보다는 좀 더 많이 드시고 태산 씨도 그리고 이제 재현 씨도 좀 드신다고 하니까 요즘 꽂힌 음식 좀 추천해주고 가세요. 뭐 맛있는지 저 소식자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저 너무 잘 알고 저는 사실 좀 필요해요. 어제 음식 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 꽂힌 음식은 저는 딱히 없는데 네. 오늘 먹은 음식이 네. 짜글이 먹었어요. 아 짜글이 짜글이 예. 짜글이 맛있어. 추천 짜글이 추천 예 재현 씨. 전 딱 두 개인데요. 네. 하나는 그 흰밥. 네 그냥 쌀밥. 네 쌀밥을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쌀밥을 제가 맞냐? 진짜 많이 먹어요. 쌀밥을 김에 싸 먹어도 맛있고 그러니까 그냥 원래 맛있어. 처음 먹어본 게 예. 제가 그 숙소에서 예. 새벽에 너무 배가 고픈데 예.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즉석밥을 예. 돌려가지고 밥만 먹었거든요. 예.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어요, 맛있어. 거기다 햄이 있어야 맛있는데 햄을 숙소에 햄을 좀 사다놔야 돼요. 알죠? 그 깡통에 들어있는 햄, 네, 네, 네. 햄 네모난 거 그 있어야 돼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아.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연습실에서 매니저님이 한 번 네. 새벽에 사다 주셨고 한 입 먹어보고 그 제가 눈을 떠가지고 어? 뭐예요? 푹 빠진 음식인데 탕후루가 아 탕후루 맛있죠. 탕후루는 눈이 밝아지죠. 탕후루 맛있죠. 네. 맛있지. 몰랐는데 에이.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도 탕후루 탕후루 꽂혀 있으면 그 위에 한 개만 먹는데 근데 정말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행복해서 네. 한 개만 드셔도 배가 부르세요? 네, 그 뒤에까지는 잘 못 먹.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걸 밀어 먹는 걸 몰랐어요. 왜냐면 항상 저는 앞에 한 개나 두 개 그게 거의 끝이어가지고 아 그 몇 개까지 드세요, 은학 씨? 탕후루 저는 꼬치로 계속 꼬치로 네, 몇 개? 저는 막 닭꼬치 같은 거 네. 먹으면 진짜 저는 끊임없이 먹거든요. 진짜 아, 다섯 개 이상 먹어요? 전 세 번 셀 수가 예, 세 번 적이 없어요. 많이 먹어 해봐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꼬치를 네. 셀 수 없을 정도로 저도 좀 적게 먹고 싶은데 아... 국밥 먹으면 밥을 네 공기 먹어요. 야, 진정한 대식자 존경합니다. 저 진짜 존경합니다. 적게 먹고 싶은데 진짜 아 그러니까 문학씨하고 저하고는 이제 어나더 네. 레벨이에요. 네. 예, 저는 꼬치를 한 개를 다 이거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서로 놀래네요. 서로 아, 꼬치를 쌓아놓고 드시는 분 아,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아, 네네네. 이야.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우리 리우씨 제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다이어트 힘든데 힘내 리우야. 힘내세요. 계속해서 2013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교복 컨셉 그 전설의 시작 엑소의 으르렁이 2013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엑소의 으르렁이 흐르고 있습니다. 뭐 너무 유명한 안무라서 예 그렇죠. 원래는 수록곡이었는데 멤버들의 의견으로 타이틀이 돼서 큰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야. 이번에도 곡이 진짜 좋던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타이틀곡의 기준은 뭐였어요? 타이틀곡은 네, 어떻게 정한 거예요? 저희도 의견을 다 네, 드리지만 네, 멤버들은 뭐, 어떤 네. 곡을 하고 싶니도 여쭤보시지만 네, 네, 네. 저희의 의견과 그리고 또 회사의 의견 그리고 또 프로듀서님들의 의견 그쵸? 이제 삼합이 맞아서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멤버들끼리 얘기할 때도 이제 갈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누가 제일 좀 중재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갈렸던 네,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한 곡으로 딱 네, 마음이 사실... 맞았어요? 이번에 알스윈드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예. 저희가 딱 초반 틀만 잡아두고 이게 곡들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 초기 단계에 이 노래 딱 트랙 나오고 했을 때 이거 타이틀로 가자. 타이틀로 작업하자. 바로? 네. 아니 라이프 이즈 쿨 같은 곡을 타이틀곡으로 가자는 멤버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은데 네. 그 곡이 타이틀이다라는 게 멤버 중에 한두 명은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어요. 아, All in the Fire를 네. 수록곡으로 뭔가 하기에는 좀 더 약해지는 곡이 될 것 네.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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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아니, 세 분이 그래서 이 타이틀곡에 작사 작곡 다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 세 분 중에 이제 의견이 좀 다를 때는 누가 좀 제일 지분이 좀 많아요? 누구 의견을 많이 좀 들어줬던 것 같아요? 곡이요? 네, 곡 만들 때 그럴 땐 아예 따로 작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따로 작업 따로 한 다음에 합해요. 네, 그러거나 아니면은 예. 마음이 맞을 때는 같이 시너지를 내거나 예. 아니면 안 맞는다 싶으면 하면... 바로 그냥 따로 그러면, 작업해서 그러면 안 맞아 의견 충돌이 좀 있어 그러면 어떻게 각자 작업하고 그 이제 따로 모이자 따로 작업을 하고 그래요? 프로듀서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봤을 네. 때 이제 프로듀서님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버전이 세 가지씩 그 세 가지를 선보이면 그 중에 선택을 받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선택이 됐어 그랬을 때는 그날 좀 너무 기분 좋은가요? 아 근데 뭐 선택이 된다 안 된다 보다 노래가 네. 그냥 일단 잘 나오면 그쵸. 잘 나오면 중요한데 결과가 중요하군요. 네. 문학 있게 나왔는데 네. 됐는데 들어봤는데 와 이거 너무 좋다 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으면 기분 좋아져. 그래서 곡 작업을 네. 어떻게 세 분이 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번에 타이틀곡은 곡 참여할 때 좀 수월하게 간편이었어요? 아니면 수정을 많이 거쳤나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정 굉장히 많이, 많이 했어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힘든 작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또 7개월이 7개월 동안 7개월이 그래서 걸렸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모르고 아 진짜 7개월까지 생각을 못 했어요. 예, 네, 일찍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이제 6개월 지나가서는 거의 마음에 포기를 했죠. 아, 이제 언제 나올지. 오늘 7개월 굉장히 어려운 수정 작업이 있어서 예, 환상적인 타이틀곡 Earth, Wind and Fire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계속해서 2023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와우. 예이. Yeah. 네, 이
이런 소년들 우리 옆집에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세모난 버튼 재생 버튼 그거 노크해보세요. 문이 열리네요. 오, 이 노래 알아요. 알아. K-POP 리스너들의 마음에 한자리 차지하러 왔습니다. 미니 2집 하우로 돌아온 유일무이 원앤올리 옆집 소년들 보이넥스도어가 2023년 데뷔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이 곡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예, 네. 줄기차게 얘기했던 예, 많은 수정 작업을 거쳤던 또 7개월 동안 공을 들였던 Earth, Wind and Fire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들으니까 어때요? 아, 노래 좋네요. 아, 감회가스럽네요. 예, 녹음할 때 혹시 생각나는 뭐 에피소드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 세 분이 그러면 멤버들 녹음할 때 디렉도 다 봐주시는 거예요? 디렉은... 네. 아... 아, 네네. 가끔씩, 가끔씩 진짜 가끔씩 네, 네. 이번에는 제가 조금 네. 봤었어요. 어, 봤었어요. 내가 얘기했을 때 한마디를 하면 열 개를 콩떡같이 알아듣는 멤버 아, 딱 한 명만 꼽아주세요. 어, 이거 완전 기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거 완전 기분 나게요, 진짜. 아, 진짜 완전 우리 황금 막내네. 진짜 완전 제가 이번에 운하기 네. 파트를 제가 썼어요. 네네네. 네, 네. 그랬는데 제가 바랬던 뉘앙스가 있었었거든요. 네. 그거를 녹음실에서 좀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네. 제가 말한 그 뉘앙스를 네. 업그레이드 시켜서 바로 아. 내뱉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좀 타고나는 감각이에요? 말을 하면 딱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재능인가요 그거는? 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재현이 형이 드릭을 너무 잘 준 건지 그냥 들어가니까 연기가 막 모르겠어 막 하게 되더라고요. 아. 감정 막 몇 개를 설정해 놓고 진짜 네.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막 혼자 안에서 진짜 미친 것처럼 막 연기하면서 아, 녹음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최고의 결과를 끌어내는 어, 예, 운학지 칭찬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태산 씨는 이번에 녹음하면서 어려운 거 없었어요? 녹음하면서 어려운 건 딱히 없었는데 없었어요? 네, 뭐 스피드업 구간도 그렇고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가지고 아니 태산 씨 부분에 그 처음에 개 수작이야 라는 이 가사가 아, 제가 야 이거 녹음할 때 이거를 조금 어려웠겠다는 생각했는데 거기 금방 녹음했어요? 네, 어렵진 않았어요. 어, 너무 세가지고 예, 이런 단어들 너무 잘 맛깔스럽게 네. 살려주었습니다. 태산 씨 너무 재밌게 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예, 힘들었던 씬이라든지 NG가 제일 많이 났던 씬 뭐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들어갔었어가지고 네, 다 오리진 그러니까. 촬영을 아니, 했는데 그렇게 네. 많이 들어갈 거 알고 촬영했어요? 아니면 결과 보고 알았어요? 알고 있는 알고 상태로 네, 네, 네. 저희는 막 연기를 하는데 뒤에 다 초록색 배경이고 아, 그래서, 파란색 예. 배경이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연기가 상상하면서 하려니까 네. 어렵죠 네. 그래서 그냥 아 이거 어떻게 나올까 진짜 어떻게 될까 했는데 감사하게도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네.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운학 씨는 막 그 막 휘몰아치는 막 태풍에 막 뒤로 막 빠지는 이런 씬들 금방 촬영했어요? 맞아. 아,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근데 정말 짧게 네. 촬영을 했어요. 어, 금방 한 번에 막 네. 멤버를 이렇게 짧게 짧게 다 나오는 아, 이런 네네. 장면들이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짧게 짧게 찍고 네. 오히려 얼굴이 막 잘 보여야 되는 부분. 아, 아까 그러니까 네. 이 크로즈 샷이 더 힘들었군요. 맞아요. 얼굴 각도를 잘 잡아야 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조정하는 데 좀 걸렸던 아, 것 같아요. 그래. 그 눈빛도 연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맞아요. 아, 그랬군요. 예, 태산 씨는 이게 CG 촬영이라는 게 네.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내 이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네. 갈피를 못 잡게 했어가지고 이제 내가 왜 바람에 날아가는 연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네. 게 좀 어려웠었는데 네. 영상 나오고 보니까 아, 이런 신이었구나 그렇죠. 좀 더 느낄 수 있었던 그래 것 그게 상상하기 어려워요. 예, 뮤직비디오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네, 예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세 분이 이제 이번에 총 7곡 수록돼 있는데 뭐 거의 전곡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앞서서 예 Life is Cool이란 그 무대도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아니 거기 운하기 빼고 이 가사 아,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녹음할 때 혹시 에피소드 없었어요? 운하기 빼고 그리고 뭐 샴페인 말고 탄산으로 다 바꿔 아, 그거 네. 마친 걸 운학 씨가 하더라고 그 부분을 네 그, 맞아요. 네, 그런 에피소드 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어, 일단 제가 그 가사를 쓸 때 저희가 여기서 막 저희끼리 막 재밌게 놀고 하는 바이브를 내고 싶 네. 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예. 아무리 생각해도 운하기 너무 우리 애기라서 어. 집에 그냥 갖다가 넣어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렇죠. 예. 그래서 가사를 쓰다가 오늘 다 모여 하는데 예.
운하기는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아, 여기 우리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별명을 넣어볼까 그렇죠. 해가지고 운하기 맞아 나 그거 너무 감동했잖아요 운하기 우리 재현씨 아이디어였습니다 운하기 그 본인 파트 네. 탄산은 다 빼 이거 부를 때 느낌 어땠어요? 바꿔 부를 때 아 일단 거기 라인 자체가 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근데 가사를 못 쓰지 하다가 네. 전 처음에 샴페인이 탄산인 줄 몰랐어요 아 안 네. 마셔봐가지고 네 얼마 전에 하셨어요 그래 네. 맞아 그, 왜냐면 민증을 아셨어요, 네. 이번에 받아가지고 네. 그죠 예. 네. 거기 피디님이 알려주셔서 한 건데 아, 네. 그게 탄산이란 거를 네. 그래서 바꿔야 되지 않겠냐 네. 똑같은 말이지 않냐 라고 네. 말하셔가지고 어. 아 근데 오히려 이 의도를 이렇게 쓴 거니까 네. 모르는 상태에서 쓴 거니까 이대로 가자 해서 이 가사가 그대로 오! 가게 됐어요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 바꿨으면 이만큼 임팩트 없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너무 적절하게 그걸 또 운학씨가 딱 그 본인 파트에서 그걸 부르니까 어 너무 흥이 나고 재밌었습니다. 너무 너무 예. 좋았어요. 저 무대 준비하면서 많이 노력하셨을 텐데 맞아요. 어 이번 무대 뭐 Life is Cool이라든지 또 다른 수록곡들 어 관전 포인트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 좀 중점적으로 들어달라. 사실 수록곡들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어, 물론 타이틀곡도 굉장히 좋지만 네. 수록곡들의 이제 보이넥스도 감성이라는 게 너무 잘 들어가 있고 저는 사실 이번 앨범에서 이번 앨범에 참여를 제일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제일 생각하면서 했던 부분이 이게 뭔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배경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소레스코 시다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뭐 어떤 배경도 상관없으니까 좀 이렇게 상상력이 좀 풍부해진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네. 그런 관전 포인트를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뭐 Life is Cool 뭐 흐르고 있지만 Dear My Darling이라는 곡도 어 너무 명곡이어가지고 참. 예 이것도 세 분이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요. 진짜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3년 노래 2위 공개할게요. 고양이 머리띠를 유행시킨 소녀시대의 I Got a Boy가 2013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소녀시대 I Got a Boy가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위 공개합니다.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룹 몬스타엑스의 첫 유닛 션우 형원이 2023년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어요. Love Me A Little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형원 씨가 소식자고, 예, 또 현우 씨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예, 네. 예, 그리고 이 팀에 또 우리 기현 씨하고 주원 씨가 보부상이에요. 짐이 예, 엄청 많습니다. 보부상 하면 또 우리 막내 얘기 요즘에도 이번 앨범에도 또 많이 이구지구 다녀요? 네. 아 이게 집에 뭘 많이 쌓아놓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예.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혹시 필요할까봐 못 빼는 거예요? 맞아요. 저 약간 그 만약을 좀 많이 생각해서 아. 만약에 여기 갔는데 예. 뭐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맨날 막 다 챙겨 상비약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비약은 근데 사실 가지고 다니면 근데 거의 쓸 일이 없잖아요 없더라고요 없죠? 그래서 최근에 뺐어요 아유 심지어 상비약을 세 종류로 다 가져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엔 그렇게 아 세 개씩 가져다 줬어요 아니 어머님이 막 그런 거 챙겨주잖아요 근데 네. 사실 별로 쓸 일은 없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뺀 거 뭐 있습니까? 그러면 좀 그런 약들 좀 뺐고 어, 저번에 형 잘 챙겨갔던 게 뭐였죠? 멀티탭. 아 멀티탭 맞아요. 멀티탭 챙겨갈 거예요. 진짜 해외 나가면은 멀티탭이 저희 나라랑 다르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서 멀티탭을 본인 거 말고 다른 것도 몇 개 더 챙겨요? 아니 그냥 제 멀티탭 네. 쓰면 같은 방 같이 쓰면 어, 되니까 같이 쓰면 되니까 네, 멀티탭 어. 챙기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다 코드도 다르고 예, 예,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해외에서 쓰는 멀티탭을 이제 사야죠 그 각 네. 나라마다 다 되는 거를 네네 네, 네. 아 그리고 또 뺀 거 뭐 있습니까?
뺀 거가 네. 또 원래는 막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우, 뭐 껌, 뭐. 아, 그죠. 네. 막 이렇게 폰짝된 거는 캐리어에 담아서 네, 네. 넣을 수 있다 보니까 과자 같은 것도 막 넣고 옷도 막 이만큼 넣고 다녔는데. 네, 많이 뺐어요, 많이 뺐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두 벌 정도만. 아유, 많이 줄이셨네, 많이 줄이셨네요. 네. 예, 이제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예.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13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청소 시간에 빗자루나비 일대 들고 이 노래 안 불러본 사람 없습니다. 샤이니의 드림걸이 2013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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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케이팝 리스너들에게 진한 향기를 남긴 NCT 최초 고정 유닛 도영, 재현, 정우, NCT 도재정이 2023년 데뷔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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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오, NCT 도재정의 퍼퓸 들으면서 세 분과는 마무리할 텐데요. 은혁씨 네. 오늘 어땠습니까? 아, 일단 선배님이랑 이 라디오 하는데 너무 편안해가지고 못한 얘기 없어요? 다 했어요? 너무 많아요. 다음에 와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못한 얘기 활동 안 해도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오세요. 네. 꼭 오세요. 보내주시면 꼭 오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 재현씨 어땠어요? 네, 저희가 뭐 원도한테 많이 들려주지 못했던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네. 기쁘고요. 저희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음악 많이 듣고 갈 수 있어서 진짜 좋았습니다. 네, 아 우리 재현 씨는 그 스마트 그 아 정말 제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 본 영상이 너무 많은데 예 뭐 누나 너무 예뻐도 사실 좀 더 얘기하고 싶었고 막 그랬는데 다 얘기 제가 못해서 다시 또 오세요. 알겠습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태산 씨 오늘 어땠습니까? 저도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음악 얘기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꼭 오고 싶습니다. 네, 우리 카메라 보시고 끝 인사해요. 원도 네. 따랑해요로 귀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둘 셋 원도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